테슬라는 이제 차량 구매 시 기본으로 주던 휴대용 모바일 충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기본으로 제공해오던 모바일 충전기를 4월 17일부터 새로운 차량 구매자들은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주택에서나 여행시 또는 위급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일반 콘센트용 휴대용 충전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모바일 충전기의 사용 빈도가 너무 낮게 나와 이 또한 낭비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 최근까지 생산된 거의 모든 전기차에는 모바일 충전 장비가 기본 장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대부분의 차량에 휴대용 충전 코드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미에서 출시된 기아 EV6 역시 충전 장비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항상 이중 전압 모바일 커넥터를 제공했으며 모든 차량에 휴대용 충전 장비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바일 장비의 기본 제공을 중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이 장비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옵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슈퍼차저나 아파트 완속 충전기를 대부분 사용하지만 일반 플러그에 꽂아 밤새 충전하는 이 저속 충전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거주자나 비상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훨씬 더 필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현재 통계적으로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소유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결정은 부품 공급 문제도 한몫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테슬라는 공급망 문제로 인해 요추 지지대 등 차량의 몇몇 부품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쨌든 별도 구매 시 꽤나 비싼 가격에 판매되던 이 모바일 충전기를 테슬라는 기본으로 제공하던 관행을 깨고 차량 구매 시 별매 제품으로 전환했으며 다만 275달러에 판매되던 기본 번들 제품의 가격을 200달러에 판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